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.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.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. 이처럼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? 이처럼 복된 소식이 있을까요? 그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의 허물과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지를,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. 성령님 지금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 사랑합니다. 내 맘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아사할 수 없네. 주님은 내 맘에 구주 되시었네. 오, 주 없이 살 수 없네. 오, 주 없이 살 수 없네. 주님이 날 구하시네.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. 오, 주 없이 살 수 없네. 오, 주 없이 살 수 없네. 주님이 날 구하시네.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. 오, 주 없이 살 수 없네.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. 오, 주 없이 살 수 없네.